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A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이메일을 하나 이제 또 받았는데 건축하시는 이제 후배님께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해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들, 항상 문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이메일을 제가 좀 받아서 사실 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메일을 받고 좀 제가 소화를 하고 이제 답을 드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게 후자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대충 이메일을 보면 일단은 27살 친구, 27살이면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대 갔다 오고 저는 26살에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바로 그냥 5년제면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군대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직장을 구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27살에 이런 마음적인 그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는데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은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 쓸다가 손가락 다치고 바늘 같은 걸로 손을 이렇게 찌르면서 논다 그러더라고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면은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뜨거움을 못 느끼면은 그냥 아무거나 톡톡 잡겠죠. 그래서 살이 그냥 그렇죠. 익어가도 모른다는 거죠.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더 자라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27살 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 뭐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좀 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자체는 참 좋은 사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제가 그 제대하고 물론 저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 26살, 27살 봄, 27살 봄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영어 공부를 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냐면은 27살 때 다른 비디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꾸 얘기하면 좀 너무 실력이 없어 보이는데 he am a 거리 왜 틀리는지 몰랐어요. he am a 거리 왜 틀렸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27살 때. 왜냐면 저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특기생으로 건축과 저는 이제 설계라든지 막 이런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짜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구경수에 대한 학습은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서 딱 그만뒀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축구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형들이랑 같이 돈 벌러 다니고 막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있다가 저도 27살 때부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좀 해서 뭔가 좀 바꿔야겠구나. 다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이 있었으면은 아마 그쪽에 제가 올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공부해서 바꾸는 게 가장 편해요. 가장 그 리스크도 적고 우리 같은 흙수저들한테는. 그래서 27살이라면은 사실 27살이 저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되게 좋은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젊었을 때 스트레스는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아는 형이랑 잠깐 뭐 미팅을 하고 왔는데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학교 엄청 좋은 학교죠. 그 서울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들 중에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컴플렉스에 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뭐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신 분들인데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뭐에 좀 불만족스럽고 그것들을 좀더 배려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되게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친구도 만났을 때도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뭐 하러 열심히 살아? 그냥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뭐다 똑같은데. 그래서 박명수 어록 같은 것들을 외치면서 티끌 모아 티끌이고 뭐 열심히 노력해봤자 골병밖에 안 들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스스로 속된 말로 이제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면서 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사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은
인생은 되게 긴 텀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30대 때 터질지 40대 때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그것들이 몸에 배고 어떤 분량이 차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가져가게 돼 있고,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 27살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 미래가 그 중요한 이슈지만 제 친구 나이 또래쯤 되면 다들 자녀 교육에 미쳐 있거든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가끔 가서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맨날 헬멧 들고 춤추러 다니는 놈이 어떻게 다 거기까지 했냐. 저는 그래요. 그 친구한테도 항상 해주는 얘기가 그막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고 뭐 교수님들도 만나고 미국에서 이제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형들도 만나고 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부모님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열심히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안 했으면서 자식한테 야, 네 열심히 돈 벌어서 나의 그 노후에 보험이 돼야지.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좀잘좀 해봐. 밖에 나가서 나안 쪽팔리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안 했으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면 자식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좀 너무 멀리 갔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보고 그 노력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그 노력의 방향들을 끊임없이 튜닝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바꿔가면서 뭔가를 계속 훈련을 해보면 이거는 직장으로 반환이 되든 돈으로 반환이 되든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으로 반환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반환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 예전에 좀잘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아서 저랑 좀 상담을 몇년 동안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갈 때도 그랬고, 대학교 갈 때도 그랬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대학교 갈때 즈음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은 좀 부모 마음이 다 똑같죠. 야, 대학은 좀 보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만 가지 솔루션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뭐, 지방에 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또 방을 얻어달라고 그러고, 그럼 집에 돈이 없는데 방 얻어주면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할거 같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막 하다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문제가 뭔지 한번 이렇게 제 주관적인 주장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돌직구 좀 날렸죠. 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부모님, 예를 들면 아빠라는 분, 엄마라는 분,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자식한테는 이런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안 맞지 않냐. 아니 어떻게 사과나무를 심고 배가 열리길 원하냐.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게 맞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는 게 맞는데 사과를 심어놓고 배를 기대하는 게 약간 미친 짓 아니냐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소 좀 되게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잘한 건 없죠. 근데 그렇습니다. 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픈 말은 그러니까 몸에 한약 같은 것도 이렇게 몸에 쓴 거는 그러니까 입에 쓴 거는 몸에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비디오를 하나 만들 건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 가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유학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나이가 서른 중반대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형이 한명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분인데 그 형은 유일하게 35 먹은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넘은 저한테 야, 니 뭔데 얘기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돌직구를 막 던지는 형이었어요. 물론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약하면 그런 거죠. 심어라. 뭘 심냐? 네가 나중에 거두고 싶은 걸 심어라. 하지만 네가 이상한 거 심고 네가 나중에 다른 리턴을 기대하면 그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만약 주식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분들한테 저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희 시간과 저희 돈과 저희 능력을. 그래서 되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러한 프레셔들을 좀 에너지 삼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응축해서 이제 폭발력 있게 앞으로 쳐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형 설계 사무소를 다니고 있고 뭐 근데 사실 대형 설계 사무소를 요즘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경쟁력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졸업 취직을 앞두고
대학원, 그다음에 뭐 졸업 연기, 그다음에 뭐 아틀리에 같은 설계 사무실들도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단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아,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내가 저렇게 했다면,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만든 게, 내가 선택한 게 정답이에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고민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서 그걸 정답으로 만들고, 가장 좋은 것들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엊그저께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토크를 하나 하고 왔는데, 거기서 또 어떤 후배를 한명또 만났어요. 그래서 후배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후배 같은 경우도 건축 5년제를 나와서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관심사랑 조금 다르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전공을 뭐 유학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굉장히 클리어하다고. 지금 친구는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5년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들을 잘 담아가지고 그것들을 폭발력 있게 터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는 대학원이라든지 뭐 유학이면 유학, 직장이면 직장을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절대 그거를 버리지 말고 아 내가 이걸 전공했으니까 저 전공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내가 어느 프로그램을 가도 아, 이 프로그램에 이런 게 가르쳐주고 저 프로그램엔 저런 걸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가면 이것만 배우고 저거 가면 저걸 못 배우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챙겨서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갖다 하더라도 초기에 관심 사면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맞춰갖고서 그걸 폭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 어떤 이렇게 그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분명히 그때 선택했을 때는 최선을 선택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최대한으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약간, 이걸 했으면 어떨까, 저걸 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 과거의 것들을 계속 챙겨가지고, 내 미래의 발판으로 삼아야지 과거 거를 부정하고 가게 되면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적당한 워라벨로 자기 개발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기 개발은요 어떤 마음의 설레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너 3시간씩 꼭 집에 와서 게임해. 그러면은 아마 못할걸요. 게임을 아무리 좋아해도 3시간씩 계속 어떤 규칙적으로 내가 어떤 그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계속 해야 되면은 이거 못한다고요. 근데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잖아요. 우린 그걸 생각 안 한다고. 재밌는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설레고, 아, 내가 패션이 있고 가슴이 뛰고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맥락인지? 저도 저를 살짝 돌이켜봤을 때 제가 26, 7살, 8살 때 공부하면서 프로젝트 하고 뭐 렉처도 하고 막 글도 쓰고 이랬을 때 그때 거의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어떤 투두 리스트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머리가 더잘 돌아갔어요. 지하철에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그때 제가 학교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학교 그 뒷골목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작업하고 자기 전에 렌더링 걸어놓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전화하고 오히려 그때는 제가 뭔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뭉쳐서 아, 정말 이런 부분들 할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한게 아니라. 워라벨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라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의 워라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계발이랑 워라벨은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기계발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저는 제 조카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조카랑 같이 갔거든요. 걔랑 쟤한테 물어봤어요. 조카 이름이 하민인데, 하민아, 너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삐쭈삐쭈삐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거든요. 쟨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삼촌이랑 같이 PC방 가자 해서 PC방을 데려갔어요. 데려간 다음에 제가 이랬어요. 무조건 이기라고. 이겨라. 잘해라. 집중해서 해라. 최대한. 삼촌 옆에서 응원해줄 테니까. 그래서 같이 걔 게임하는 거 옆에 앉아갖고 제가 계속 구경했거든요.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걔가 이제 무슨 게임을 했냐면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오버워치를 이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총싸움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봤죠. 야, 너왜 일로 가? 야, 저렇게 쏘면? 계속 머리를 쓰게끔 저는 이제 만들어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자기계발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핸드폰 게임 같은 것도 해요. 하면서 저는 그냥 알고리즘을 읽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왜 이렇게 오지?
그러면 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게임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했을까? 그냥 저는 그냥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가끔가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좀 쉬면서 머리에 좀 이렇게 쉬면은 침대에 누워있으면 머리에 피가 좀 가고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게 그냥 저는 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하고 그래픽도 좀 보고 그냥 단순한 어떤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패턴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적당한 워라밸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런 건좀 문제 있다 생각해요. 회사에서 주말 다 반납해 나가면서 계속 반복적인,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을 때는 차라리 저는 오히려 그게 그 황금 같은 20대의 그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서 차라리 그때는 차라리 쉬고 차라리 뭐좀더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게 낫지. 그런 워라밸 말고는 자기 개발에 대한 커넥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제 디지털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밀도 있게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yes and no예요. 제 대답은.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여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어느 사무실에 가나 사무실은 이윤추구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걸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뭔가 나에게 도움도 되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 거부반응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거부반응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거부반응이 존재되는 힘보다 내가 치고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그것들을 나의 일로서 갖고 챙겨가지고 할수 있으면 좀더 이상적인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업무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강도, 무게중심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는 그 학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경험을, 내 경험을 축적시켜주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내 경험과 회사가 가는 방향이 맞았을 때 축적됐다고 느끼는 거지 전혀 그럴 목표가 없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부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월급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일해서 네 미래가 뺏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라고. 저는 그게 좀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정말 일로서 되게 셀피쉬하게 되게 최대한 일에 맞춰서 끝내버리고 내 거를 챙겨가는 게 회사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스스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무언가를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되게 좀두 가지로 굉장히 아프게 혹은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산 같은 데를 올라갈 때, 그냥 우리 산 있죠? 큰 산. 산을 올라갈 때, 이제 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처음부터 그 높이를 딱 보고 올라가면 힘들죠. 답이 안 나오죠. 예, 올라가면서 사람들한테 얼마큼 남았어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계속 올라가면서 금방 간다고 얘기하지만 끝은 안 보이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이 친구 말에 따르면 그 예전부터 디지털 쪽, 컴퓨테이션 쪽 API를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스페셜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일에 뭐 이런 식으로도 이 기능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쓸수 있는 스킬을 닦고 경험을 닦아야 돼. 이런 걸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지금 그냥 한번 튜토리얼 따라해보고, 이거 어려우면 좀더 난이도 낮은 거 따라해보고, 계속 내가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설레고 내 패션이 가는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조금씩 해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전 회사 일 동시에 하는 작업이 되게 많아요.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사이드 작업이 꽤 있는데 어쨌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앉아요. 앉고 그냥 코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때 이거 했었지? 요거 했었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몰입이 되거든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은 너무 많은 것들을 보지 말고 너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할게 많다 억압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갈때 내가 집에서 뭘 할지 미리 계속 저한테 인컬리지 하는 거예요. 야, 남주야, 너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머신러닝 공부할 때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너무 할게 많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프라블럼만 좀 이렇게 선택해서 풀어야겠다. 그러면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아, 요건 내가 그때 한번 레퍼런스를 다운받아 놨었는데, 아, 이건 링크가 저기 있었었지. 그러면 그 생각으로 계속 워밍업 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딱 켜고 그 링크를 찾아서 딴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내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면 특정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해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 글에 담겨 있는 그 컨텍스트를 이렇게 보면, 막 지금 이분도 어쨌든 쓰는 워드나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금씩 끌어다가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예, 바로바로.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퉁 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요. 아,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도 제가,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형들도 있었고 도움을 준 형들도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동부에 있을 때 서부에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계속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업료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시 한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친구의 미래 또한 아무 일도 안 해서 미래에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럼 그 미래의 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지금 당장 뭔가를 하다기보다도 미래의 나한테 내가 과연 어떤 경험과 어떤 전투력 아니면 어떤 관심사를 내가 물려줄까를 지금이라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 스스로를 속이고 모티베이션을 시켜야 될지. 저는 가끔가다 이런 후배 있어요. 아,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한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케이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냥 계속 그게 맞다고만 생각해서 그온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돼서 망해도 내가 잘못 배팅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 배팅해서 망했기 때문에 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스스로를 속여서 끌고 갈지, 나를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시키는지, 내가 그래도 재밌는 게 뭔지, 그 고민조차도 안 했다는 거는 진짜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되게 한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후배들이 얘기할 때 저는 겉으로는 그냥 웃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건 자랑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매스컴과 너무나 많은 인풋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저 사람 생각인지 이게 부모님 생각인지 잘 모르고 막 살아가는데 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게 정말 많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 마지막에 쓴그 문장을 보고 바로 그냥 찍어서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으면은 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서 전투력을 키우고 잘 되면 잘된 거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계속 나만의 어떤 그 나만의 에너지, 나만의 어떤 전가의 보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좀 말을 제가 세게 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이 비디오, 이 글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저렇게 세게 말해? 이렇게 말했으면 좀 죄송하고,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하면은, 젊은 청년으로서 어떤 이런 그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이 내적 갈등의 그 목소리들을, 잘 경청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미래 나한테 어떤 나를 던져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모두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제가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막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포트폴리오를 항상 리뷰를 하거든요. 좋아요. 포트폴리오도 한번 리뷰해보고 다른 회사도 한번 지원해볼까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아니면 유학을 안 가더라도 한번 보세요. 외국에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외국 회사 지원은 안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뭔지 보면서 그거를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또내 뭔가 불씨가 그내 안에 있는 불씨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27살, 37살, 47살 이럴 때 계속 이런 문제들은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올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력을 높여서 피하지 말고 야, 들어와. 한번 붙어보자. 해서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고 끌고 나가는 그런 좀 전투력과 그런 의지, 그런 패션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길러나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하나의 어떤 뭐 게임에서 몬스터를 없애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풀면 더 많은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전략적으로 뛰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단거리 스피드로 마라톤도 뛸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 맞는 과거를 좀 많이 보세요. 내가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나를 좀 많이 아세요. 그래서 그 나를 알매에 있어서 전략을 잘 펼쳐가지고 스스로를 좀 속여가지고 하나하나 블록을 쌓다 보면은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세요. 언제까지?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속 치세요. 치면 언젠간 깨지거든요. 안 깨지더라도 또 다른 방법론이 생각이 나요. 상황이 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던지세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또제 나이가 됐을 때 아마 후배들한테 저보다 더 재밌는, 더 진짜 더 모티베이션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하루하루 어제의 나와 그제의 나와 일주일 전에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자라나세요. 예, 자라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한마디 해드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